지금 저울에 달려 있는 것은 취나물입니다. 자연 건조를 한 상태로 보내드리는데요. 맛있는 새나물 요리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자연 건조한 곤드레 나물입니다. 중량 역시 1kg인데요. 오늘 발송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건 곰치나물입니다. 이것도 중량은 1kg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발송될 산나물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무청시래기 특품 1kg 포장입니다. 이 무청시래기는 짧지만 부드럽고 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문하시는 특품급 무청시래기입니다. 연이어서 보실 무청시래기는 1kg 포장인데요. 이렇게 시퍼렇게 마른 특품급 줄기가 긴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품종은 같지만 길이가 짧고 길이가 긴 무청시래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장된 중량은 모두 다 1kg 포장으로 발송되는데요. 얼른 보시면 길이가 길고 잎이 무성하고 이쪽의 것은 길이는 짧지만 잎과 줄기가 충실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른 상태도 파랗게 잘 말랐는데요. 시래기 요리를 하게 되면 이쪽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쪽 곳은 깊은 맛이 우러나는 좋은 시래기 요리 재료가 바로 이 특품급 무청시래기입니다. 시래기 종자는 똑같지만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이쪽 곳은 파종 시기가 9월 5일서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심은 것이고 이쪽 곳은 8월 말일이나 9월 초에 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과 파종 시기에 따라서 시래기의 길이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무청시래기를 발송하기 전에 길이가 짧은 무청시래기 특품과 길이가 긴 무청시래기 특품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